백서 화요일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서울시가 올겨울 초대형 도심 겨울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겨울 축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자세한 내용 한경아 서울 윈터페스타 총감독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흐린 날씨인데 오늘 활기찬 하루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윈터페스타 총감독을 맡은 한경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경아 감독님. 그러게요. 네. 오늘 날이 좀 그런데 좀 많은 분들이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감독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소식이 많은 분들에게 마음에 좀 힘을 뿜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규모라고 들었어요. 초대형 겨울축제. 이게 어떤 축제인가요? 네, 저희 서울 윈터페스타 줄여서 저희는 서울 윈터라고 지칭하고요. 오늘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서울 도심의 매력 포인트 7공간이죠. 디립비, 광화문광장, 세종대로 사거리, 열린송현, 녹지광장, 보신각, 청계천, 서울광장에서 10개 축제가 열립니다. 네, 10개 축제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서울 윈터페스타 줄여서 서울 윈터. 네. 네. 예, 예. 슬로건은 어떻고, 뭐, 정말, 뭐, 중요한 행사 같은 걸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올해 겨울에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화려한 미디어 아트와 빛축제, 또 연말 새해 카운트다운 축제, 그 다음 크리스마스 마켓, 스케이트장 등 세 개의 큰 카테고리를 나눠서 행사가 진행됩니다. 저희 슬로건은 세상에 없던 빛, 서울을 물들인다라는 슬로건에 빛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여러 행사를 하나로 이었습니다. 또 서울을 대표하는 미디어 아트 축제인 서울 라이트 광화문, 또 DDP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 빛초롱 축제도 펼쳐지고요. 아, 또 11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열린 송현 녹지 광장에서도 송현동 솔빛 축제가 열립니다. 그거 말고도 광화문 광장 DDP에서 크리스마스 마켓도 열리고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도 시민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한창입니다. 예. 전 세계인과 함께 즐길 만한 행사를 저희가 준비했고요. 전 세계 50여 개국 3천여 명의 인플루언서도 함께하는 서울콘이 함께 연계해서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네, 세상에 없던 빛 서울을 물들인다라는 슬로건으로 빛이라는 주제로 여러 행사들을 좀 준비하고 계신 건데요. 네. 정말 대규모 행사라는 게 느껴지고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돼요. 그러면 네. 지금 이 많은 행사들 중에서 이번 서울 윈터의 하이라이트 어떤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올해 좀 눈여겨보실 게 바로 마지막 날이 12월 31일에 펼쳐질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 자장의 태양입니다. 그동안의 제야 타종 행사가 타종 인사들의 타종만으로 이루어져서 약간 엉금진?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행사였잖아요. 예, 보통 타종 행사가 그렇죠. 예. 숙연해지고. 네. 그렇죠. 이제는 시민 여러분과 외국인이 함께 타종을 함께 참여하셔서 열린 타종 행사로 축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신각에서 제야에 종을 치면 세종대로 사거리 한복판에 밤에 자정에 12시에 자정의 태양이 뜨게 됩니다. 이 생각은 도시 역발상의 생각으로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해를 본다라는 게 컨셉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희망의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파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서울의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멋있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 자정의 태양. 이거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뭐 TV에서 네. 생중계되거나 뭐 그런가요? 그럼요. 이번에는 정말 저희 전체 뭐 우리 방송뿐만 아니라 해외 CNN까지도 다 참여하셔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또 새로운 카운트다운에 새로운 지평을 저희가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서울에 계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이제 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지방에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네. 네. 이번에 서울 윈터 이 축제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저희 서울은 보통 도시여서 좀 춥고 봄, 가을에 비해서 즐길 거리가 적다는 생각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네. 알고 보면 이렇게 많은 축제가 겨울에서 다채롭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매력적인 서울의 행사들을 빛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저희가 묶어서 홍보 효과도 극대화하고 많은 분들이 더 편리하게,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서울 윈터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12월 15일 이번 주 금요일에 개막인 거죠?
네네. 저희 15일 날 점등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감독님도 기대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많이들 놀러 오시라고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빈차. 서울라이트 광화문부터 송현동, 솔디축제, 서울 비초론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행사 들르셔서 서울의 겨울밤이 빛으로 물든 아름다운 장면을 나누시고 또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행사 입장료 있나요? 아니, 무료입니다. 아, 무료군요. 알겠습니다. 뭐 관련돼서 자세한 내용 보시고 싶은 분들 참고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www.winter.co.kr과 다산골 120으로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모든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족, 친구, 연인과 이 서울 윈터 들르셔서 좀 서울의 겨울밤 아름다운 장면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경아, 서울 윈터페스타 총감독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독님, 감사드리고 잠깐만요. 이 얘기, 이 0072번님이 12월 12일 그날이 결혼식 날이어서 잊지 못합니다. 이분은 요건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셨네요. 어쨌든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